자, 오늘은 에너지 기능사 필답형 제가 계산 문제 몇개 추려봤습니다. 추려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드릴 텐데, 풀이하기 전에 대략적인 그 요점 정리 있죠? 계산식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은 강의 일정 들어가셔가지고, 오늘이 아홉 번째 강의죠. 아홉 번째 강의 일정 들어가셔가지고 첨부 파일에 보시면 요두 가지 있습니다. 파일. 하나는 기출 문제고요. 제가 추려 놓은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는 요점 정리입니다. 공식 요점 정리인데, 요거 두 가지 꼭 받아 가지고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은 파일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제가 프린트 해 놓은 건데 잘안 보이죠? 요거는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우선은 자, 다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면은 에너지 기능사 필답형 공식 요약 해가지고 있어요. 에듀왕닷컴 15년 9월 2일자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뒀는데, 요거 일단은 펴보세요. 펴보시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열량 구하는 공식 해가지고 나와요. 자, 열량을 Q라고 합니다. Q. 그리고 대체적으로 얘가 키로 칼로리 퍼 아워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럼 요 키로 칼로리 퍼 아워라는 단위를 쓰는 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현열 구하는 공식. 현열 구하는 공식. 그다음 두 번째는 잠열. 세 번째는 통과 열량, 벽체 열량이라고도 해요. 통과 열량, 벽 통과 열량 해서 얘가 벽체의 열량을 구하는 거예요. 벽체. 벽을 통과했을 때 내부의 온도 또는 뭐 부하, 난방 부하, 냉방 부하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뭐 통과 열량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한 개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공조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뭐 에너지 그리고 가스 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돼요. 요 공식은 뭐 어디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좀 해두시면은 다음에 뭐 다른 과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에너지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을 한다 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열 구하는 공식, 얘가 열량 Q죠. Q는 G, 잠깐만요. 자, G, C, 델타, T란 말이요. G, C, 델타, T. 그래서 Q는 열량이죠. Q. 열량. 얘는 열량이고, 당연히 단위는 키로 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고요. 요거를 여기 적지 말고 우측에다 적어드릴게요. 자, Q는 열량이고, 얘는 키로 칼로리 퍼 아워입니다. 키로 칼로리 퍼 아워. 그 다음에 C는 비열. 아, G는 급수량, 뭐 연료량. 자, 에너지에서는 급수량 또는 뭐 연료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킬로그램 퍼 아워로 나타내고, 냉동 같은 경우에는 냉매량이죠. 냉매량, 냉매수량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그다음에 C는 비열이에요. 비열 해가지고 얘가 키로 칼로리 퍼 키로그램 도시로 나타냅니다. 키로 칼로리 퍼 키로그램의 도시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뭐냐면은 어떤 물체 1kg을 1도시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초적인, 제가 내년에 이제 강의하게 되면은 책을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해드릴 내용이고,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델타 T, 온도의 차죠. 온도의 차. 온도의 차. 당연히 온도니까 도시가 되겠죠. 도시. 그래서 온도, 입구 출구의 온도.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입구 출구의 온도, 냉매 입구 출구 온도. 뭐 냉각수 입구 출구 온도. 요런 게 되는 거죠. 온도 차. 델타 T. DT가 아니고 델타입니다. 델타.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해요. 델타. 델타 T. 어떻게 쓰느냐는 그뭐 사람 마음이겠죠.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식을 푸는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래서 요 델타 T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단위를 한번 환산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얘가 키로칼로리 퍼 아워죠.
Q가 킬로칼로리퍼 아워입니다. 그 다음에 G는 급수량, 그리고 뭐 연료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킬로그램퍼 아워가 되고. 자, 그 다음 B열은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에 도시가 되죠. 요 녀석 C. 자, G, C, 델타 T는 곱하기 도시가 돼요. 도시. 자, 그럼 요렇게 단위를 적어 보니까 우선은 델타 T, 아니 도시 사라지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럼 결국은 남는 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열량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오는구나 해서 모든 식은 단위를 환산해 보시면 돼요. 단위를 환산해 보시면은 대략적인 식의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고 Q는 GC 델타 T 요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 단위도 외워줘라. 단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면서 단위도 필수적으로 외워줘라. 그래야 나중에 뭐 단위를 환산한다던가 공식을 구할 때 공식 풀이를 할 때 이제 내가 식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녀석 GC 델타 T가 현열이죠. 현열. 자, 그 다음에 자, 현열. 요게 칠판이 좀 작으니까 다 지우고 갈게요. 자, 현열했고요. 2번.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2번. 잠열. 꼭꼭 눌러 쓰겠습니다. 잠열 해가지고. 자, 잠열 같은 경우는 Q는 GR이에요. 좀 억양이 그렇긴 한데. 자, GR로 나타내요. 그러면 Q는 당연히 열량. Q는 당연히 열량이고, 얘는 뭐 당연히 킬로칼로리 퍼 아워겠죠. 자, 요겁니다, 요거. Q는 항상 킬로칼로리 퍼 아워예요. 에너지 공조, 요런 쪽에서는. 역학에서는 많이 바뀌어요. 열역학, 뭐 유체역학, 요럴 때는 열량이 많이 바뀌는데, 일단 냉동공학, 뭐 에너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공식에서는 Q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알고 계시면은 거의 틀린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G. 자, G. 요 녀석이 아까 했죠? 냉수량, 뭐 급수량, 유량, 뭐 이렇게 급수량, 연료량 해서 똑같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R은 보시면은, 자, 여기 요점 정리 보시면 R은 나오죠. 증발 잠열, 뭐 융의 잠열, 그 다음 응고 잠열 해가지고 잠열입니다. 잠열, 요 잠열이에요. 잠열의 종류는 많죠. 뭐 증발 잠열, 융의 잠열, 응고 잠열. 증발하면서 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융의 녹으면서,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도 될 수 있고, 물이 얼면서 응고되면서도 잠열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잠열이 뭐냐면은 어떤 물체 1kcal 1kg이 변할 때, 증발할 때 뺏어갈 수 있는 열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변하면서 열량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혹은 뭐 열량이 얼마만큼 뺏어가느냐, 그 에너지 보일러에서는 얼마만큼의 열량이 생기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1kg이, 자, 물을 예로 드는 거예요. 물 1kg이 보일러 1kg이 열량이 얼마만큼이 발생이 되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고. 냉매, 그 냉동기 같은 경우는 냉매 1kg이 얼마만큼의 열량을 뺏어가느냐,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은 같은 거예요. 개념은 같은데 에너지랑 그 냉동이랑은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증발 잠열, 응고 잠열, 융의 잠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그다음 G, 킬로그램 퍼 아워. 그 다음 R, 잠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자, 킬로그램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남으니까 결국 요것도 환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단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Q는 GR, 요게 잠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과 열량. 통과 열량. 자, 3번에 통과 열량. 해가지고, 요게 Q는 K, F, 델타 T. 이렇게 나오죠. K, F, 델타 T. 요점은 곱하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Q는 열량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 K. K, 요게 중요해요. K, 열 통과율. 뭐, 열 통과율 또는 열 관류율. 열 관류율. 자, 우선 단위를 적어보자면, 요 녀석이, 키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의 아워, 도시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가 좀 어렵습니다. 요 녀석은. 그래서 요 K가 뭐냐면은, 요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벽이 있으면, 요 벽에 면적이 있겠죠. 미터의 자승. 그리고, 열이 만약에 햇빛이 요렇게 있으면, 빛이 요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요 벽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가 되는데, 자, 실내예요. 실내. 실내. 그래서 열 전달이죠. 전달, 전달. 그래서 열 전달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벽이고, 요건 공기, 요건 실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공기고, 공기의 열량이 복사돼 가지고 전달했죠. 그다음에 벽체를 통과해서, 자, 요게 벽. 벽체를 통과해서 열이 전달됐고요. 그 다음에 실내로 이제 다시 복사돼가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열 통과율 또는 열 관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벽체 면적당 1시간 동안 몇 도시의 열량이 통과했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단위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 뒤쪽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뒤쪽부터. 어떤 벽체 1m 자승 면적에 1시간 동안 몇 도시의 온도에 몇 칼로리가 통과했느냐, 열량이 얼마만큼 통과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위를 꼭 외워주셔야 되고, 열 통과율, 열 관류율, 이것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F가 면적이죠. 면적. 미터의 자승 해서 요것도 요게 그 벽체의 면적이네요. 벽체의 면적. 아까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거 벽체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다음에 델타 T. 델타 T는 뭐 똑같겠죠. 온도의 차. 그래서 도시로 나타내겠죠. 도시.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Q는 키로 칼로리 퍼 아워는 열 통과율 키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나타내고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프린터물 보세요. 프린터물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 곱하기 면적 미터의 자승에다가 도시 온도의 차. 그러면 자, 이렇게 두고 보면 자, 도시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지고, 그럼 결국 남는 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요것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공식 정리하면, 자, Q는 GC 델타 T. 자, 요게 1번 현열이었죠. 현열. 현열 구하는 공식. 요거 전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Q는 GR. 얘가 잠열이었죠, 잠열. 2번. 자, 그다음 3번. 통과 열량 Q는 K, F, 델타 T. 이렇게 나타내죠. 통과 열량.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열량 구하는 공식 꼭 외워주셔야 돼요. 꼭 외워주셔야지 에너지 푸실 때 보면은, 에너지 제가 그 기출 문제 만들면서 본 건데 거의 얘들이 50% 이상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요세 가지 공식만 아셔도 최소 두 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요. 최소 두 문제.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에요. 에너지 우리 기능사 필답형에서는.
뭐 물론 냉동에서는 거의 한80% 가까이 나와요. 요런 공식들이 계산식만큼은. 자,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1, 2, 3번입니다. 1, 2, 3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열 통과율 구하는 공식 해가지고, 아까 K가 열 통과율이었죠. K. 흰색이 잘안 나오네요.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K. 얘가 열 통과율. 또는 열 관류율.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열 관류율, 열 통과율.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벽이 있는데,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빛이 복사돼가지고, 태양빛이 복사돼서, 벽체에 열 전달을 쭉 한단 말이에요. 열 전달을 쭉 해서, 실내로 복사가 다시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합친 게, 열 통과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벽체를 예를 들면, 벽체가, 뭐, 무조건 벽돌로만 되어 있다. 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그 건축물 시공할 때 보면 벽 내에 스티로폼이라든가 아니면 뭐 글라스 울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단열을 시키고 습도를 제거하고 습기를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벽은. 그렇기 때문에 벽체 하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콘크리트, 아니 처음에는 벽돌, 두 번째는 콘크리트, 세 번째는 뭐 스펀지 이런 식으로 벽체가 벽은 하나지만 벽체는 종류가 세 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요 벽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콘크리트고, 얘가 벽돌이고, 얘가 벽돌이고, 얘가 콘크리트, 그다음 얘가 스펀지, 스펀지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달되는 열량은 햇빛에서 오는 열량을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알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원. 여기 햇빛에서 전달되는 열 전달률은 알파 1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다음 벽체의 길이가 있겠죠. 벽체의 길이. 벽, 얘가 벽돌, 벽돌, 벽돌의 두께, 콘크리트의 두께, 그다음 스펀지의 두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길이로 나타냅니다. 길이. L1, L2, L3. 그다음에 이제 실내로 복사되는 열량을 알파 2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벽체마다, 벽돌마다, 자, 그러면 벽돌, 콘크리트, 스펀지가 있을 때, 열 전달률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벽은, 열 전달률이 스펀지보다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왜? 스펀지는 단열재니까, 단열재.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펀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이 스펀지보다는 전열이 좋을 거고, 스펀지는 전열이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벽 통과가 쉽겠죠? 열 통과가 쉽고, 얘는 열 통과가 어려워요. 그런 수치를 나타낸 게 뭐냐면은,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시옷같이 생겼죠? 람다1, 람다2, 람다3. 얘가 열 전달률. 열 전달률. 왜? 열 저항이 있으니까, 단열이 있으니까. 단열재는 열 전달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벽돌은 열 전달률이 스펀지보다는 좋을 것이고, 콘크리트도 스펀지보다는 열 전달률이 좋을 것이고, 요런 거를 나타낸 게열 전달률 람다입니다. 람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 1 더하기 벽돌의 열 전달률 더하기 콘크리트 열 전달률 더하기 스펀지 열 전달률 더하기 실내로 치출되는 열 전달률을 다 더하면은 열 통과율이 되겠죠. 열 통과율. 얘는 와서 통과하는 거니까. 열 관류율, 열 통과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 K 분의 1은, K분의 1은, 자, 알파 1 분의 1. 자, 알파 1분의 1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알파 1의 단위가 미터 자승, 아니지. 알파 1이, 그래. 알파 1이 키로 칼로리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요. 요게 람다분의 L이라고 적어요. L, 람다분의 L. 그러면 L 같은 경우는 면적 미터의 자승입니다. 미터의 자승. 그다음 람다는 뭐냐면은 얘가 키로 칼로리퍼 미터
아워 도시란 말이야. 미터 아워 도시. 그러면 람다분의 L을 하면은 얘가 단위가 키로 칼로리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돼요. 아 미터. 얘가 미터. 왜? 미터 미터.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제곱. 그래서 키로 칼로리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고로 알파 원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1. 아 람다분의 L. 인데 얘가 벽돌이면은 람다1 L1 이렇게 되겠죠. 람다1 L1 더하기 람다2 분의 L2 더하기 람다3 분의 L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에 알파2 알파2 분의 1 알파2 분의 1로 나타내는데 역수를 취한 거는 단위 때문입니다. 단위를 킬로칼로리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요게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 있으면은 요거만 가지고도 거의 한 30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파 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이게 벽돌이죠. 그 다음 람다 2분의 L2 요게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 람다 3분의 L3가 스폰지. 그 다음 알파 2분의 1이 실내로 취출되는 열 전달률을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한 거. 그래서 공식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 그러면 K분의 1이 요 녀석이니까 그러면 K를 구하려면 K는 당연히 자 치환하면은 알파 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람다 3분의 L3 더하기 알파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공식을 제가 거기 표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프린터물에다가 프린터물에 적어 놓은 공식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그래서 K 열 관류율, 열 통과율 구하는 공식은 알파 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람다 2분의 L2, 람다 3분의 L3, 알파 2분의 1. 어떤 벽체는 다섯 겹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람다 4분의 L4가 있을 거고요. 람다 5분의 L4가 있을, L5가 있을 거고. 그, 요런 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의 종류에 따라서, 벽이 몇 겹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바뀌겠죠. 추가된다던가, 뭐 줄어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열 관류율 구하는 공식, 열 통과율 구하는 공식, 요것도 좀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겠더라. 그래서 요거 모르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넣어둔 거예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얘기를 하자면 꼭 외워주면 제일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외우는 게 좋고 정 모르겠으면 그냥 알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면 풀다 보면은 당연히 공식은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지만 얘가 햇빛에서 온 열 통과율이고요. 1번이 아까 전에 벽돌 통과율 람다분의 람다 1분의 L1 그 다음 람다 2분의 L2가 아까 전에 콘크리트였죠. 콘크리트. 그럼 요 녀석 3가 스폰지였습니다. 그 얘가 실내로 취출되는 열 전달률을 다 더해서 열 통과율이 되는구나.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외우시면 더 안 외워져요. 그리고 단위 열 통과율 K는 키로 칼로리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는 거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돼. 제가 지금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또 강의하려고 하니까 자꾸 버벅대는 면이 있어요. 이게 수업 준비를 어제 안 했는데 하면서도 자꾸 까먹어가지고 좀 버벅대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일러 열정산 및 효율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 2번이네. 2번
정산하고 효율. 자, 요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다음 요거 보시면은 2번에 갈로 1번 전격 용량. 자,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난방부와 급탕부와 그 다음에 배관부와 예열부와. 자, 요렇게 요거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난급배예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난급배예, 난급배예, 난급배예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당겨 드릴까요? 잘 안 보이나? 난급배에 요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전격 출력 있죠. 전격 출력, 얘는 난급배 다 더한 거. 예배가 난급해. 예배가 난급해는 뭔데? 난급배에 요거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예배가 난급회는 뭡니까?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계산할 때 헷갈린다고.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난급배에, 난급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전격 용량이 뭐냐면은 보일러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보일러의 전체 용량. 그래서 난방부와 우리가 실내에 실내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가 온돌로 치자면은 실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난방부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목욕할 때 쓰는 거 따뜻한 물, 그 따뜻한 물을 만들어주는 게 급탕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실내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물을 데워가지고 옮기죠. 배관을 통해서. 그럼 배관을 지나다가 배관에서 온도가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배관부화라 그래요. 열 손실 배관부화라 그러고. 그럼 예열부화는 처음에 차가운 보일러를 데울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 걸리는 시간을 예열부화라 그래요. 예열부화. 그러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고요. 난방부화, 급탕부화는 우리가 실내에 열을 넣어주는 거를 얘기하고, 배관부화, 예열부화는 손실에 해당됩니다. 손실. 손실. 그래서 난방부와 급탕부화는 유효열이죠. 유효열. 우리가 직접 쓰는 거, 우리가 써야 되는 열량, 유효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배관부화는 배관을 통해서 오다가 열이 손실되니까 열 손실. 예열부화는 보일러를 데우면서 열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니까 요것도 손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을 잡아두시고, 그럼 전격 출력은 그냥 난급대 요 세 가지구나 요렇게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의 용량 구하는 공식 밑에 나오죠. 보일러 용량. 자, 보일러 용량은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K분의 H1 플러스 H2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자,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K는 출력 개수, 프린터물에 다 있습니다. H1은 난방부와, H2는 급탕부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가 배관 손실이에요. 배관 손실. 손실이니까 얘가 문제에서는 0.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준다고. 0.1, 0.2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손실이기 때문에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얼마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베타. 얘는 뭐 1.2, 1.3 뭐 이렇게 1. 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0. 얼마 나오는 거는 0. 얼마로 해줘버리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1. 얼마로 해줘버리면 보정이 되죠. 요 녀석도 1. 얼마 얼마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식에서.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H4. 이게 뭐예요? 난방부와 배관부와, 아니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예열부와. 그래서 결국은 얘들 세 개 더한 게 전격 출력이잖아요. 전격 용량. 그게 보일러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K는 출력 개수. 보일러, 뭐 수관식 보일러냐 노통 보일러냐, 어떤 보일러냐에 따라서
출력 개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효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효율이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또는 보일러 종류에 따라서 그런 출력 개수가 K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 전격 용량에서 출력 개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출력 개수는 보일러마다 다 다르니까 그게 보일러의 용량이 되는 거예요. 보일러의 용량. 자, 그 공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정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그냥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해 가니까. 그래서 난급배예요. 난급배예. 근데 배관부하랑 예열부하랑 다르게 생긴 거는 얘들 두 개는 손실이니까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1 플러스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타내준다 라는 겁니다. 공식을 보고 공식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은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공식을 하나 집어주고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일러 효율 이제 나오죠. 효율. 자, 단시간에 많은 공식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모르시면은 동영상 돌려서 보시면 되고. 자, 보일러 효율. 3번이죠, 3번. 3번. 자, 요거를 이타라고 나타냅니다. 이타. 이타라고 나타내. 모든 효율은 이타라고 나타내고, 자, 이타를 구하는 공식은 중거분해 한 것. 자, 중거분해 한 것.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뭐 감옥을 가더라도 어떤 기계를 만나더라도 이 효율 구하는 공식은 바뀌지가 않아요. 중거분해 한 것. 생각을 해보세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너에 열을 떼잖아요. 연료를 공급해서 열을 떼잖아요. 그 연료를 100을 썼을 때 난방이 100% 효율을 이루어진다면 내가 연료를 100을 써서 난방을 100을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효율이 정말 100%인 거죠. 효율이 1이란 말이에요. 1. 가장 좋다. 와, 효율 정말 좋다. 이게 효율이란 말이에요. 준 것뿐에 한 거. 그래서 뭐예요? 보일러에서는 준 게 연료가 되고 한 게 뭐야? 급탕이 되지. 급탕. 급탕, 뭐 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데웠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중거분해 한겹 해가지고 얘가 이별분해 출혈. 그래서 이별이란 건 뭐냐면은 버너의 열이에요. 버너의 열. 버너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보일러에 열을 주잖아요. 이별. 출혈은 뭐냐? 실내로 들어가는 열. 난방한 뜨거운 온수가 실내 온돌로 들어가는 거 또는 뭐 급탕 우리 수전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출혈이라고 합니다. 출혈. 보일러를 기준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버너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뿜어지는 열을 이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증기가 발생돼서 실내로 간단 말이에요. 실내로. 얘가 출혈이 되는 거, 출혈. 얘가 이별이 되는 거고, 얘 들어오는 거.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연료, 이별 분해, 출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별이 뭐고 출혈이 뭔지 알아봐야 되죠. 자, 프린터에 보시면은 이별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별 해가지고 얘는 HL 더하기 공기 현열 QS라고 적을게요. 더하기 연료의 현열 QS라고 적을게요. 아, 이제 입이 좀 풀리네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자꾸 버벅거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출혈 한번 봅니다. 출혈은 GH2-H1 뭐 H2-H-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GC-T라고 나타내기도 하죠. 그 결국은 이별이라는 거는 HL은 뭐예요? HL이라는 거는 연료의 저위 발열량 밑에 나오죠. 연료의 저위 발열량 해가지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엔탈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공기의 현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버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버너에서 불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버너 불. 이제 연료를 떼니까. 그래서 이 불에 의해서 위에 물이 데워지죠. 물이 데워져서 증기가 발생해서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데 증기나 또는 온수가 발생해서 그러면 이 버너의 열을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연료. HL. 연료의 저위 발열량.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 그죠? 불이 붙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연료가 당연히 있어야지. 연료.
그래서 연료의 현열, 공기 현열, 그 다음에 연료의 저위 발열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아 버너 말고 버너. 아 그렇습니까? 버너, 그죠? 버너에 들어가는 연료, 그 다음 공기 현열, 연료 현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연료는 벌써 들어갔잖아요. 연료의 현열이 들어갔는데 연료의 저위 발열량이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연료의 저위 발열량이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솔린, 뭐 휘발유, 경유, 얘들 같은 양 때웠을 때 발열량이 같습니까? 같은 온도가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같은 양을 때웠을 때 다 달라요.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되는 열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의 현열이 들어가고 저위 발열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가솔린이냐 휘발유냐 경유냐 뭐 요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연료의 저위 발열량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별은 연료의 현열,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공기의 현열,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저위 발열량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출혈은 자 G-ΔH죠. G-ΔH. G-ΔH. 출혈. 이건 뭐냐? 급수, 온수가 나오든 증기가 나오든 거기에 필요한 열량인 거예요. 열량. 자, GC-ΔT. 앞에 GC-ΔT 이건 뭐예요? 열량 구하는 공식이죠. Q. GC-ΔT. 얘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란 말이죠. 아, 킬로칼로리 퍼 아워란 말이죠. 그럼 G-ΔH는 어떻게 되냐? GH2-H- 해가지고 얘가 킬로그램 퍼 아워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H 얘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러면 킬로그램을 빼보는 거예요. 킬로그램 사라지잖아요. 그럼 킬로칼로리 퍼 아워, 얘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뭐야? 열량이 되는 거야. 열량. 얘도 열량이고 얘도 열량이에요. 출혈. 둘 다 열량이에요. 물론 얘도 열량이겠죠. 이별이니까. 이별. 얘도 Q고 얘도 Q입니다. 효율은 단위가 없어요. 왜? Q분의 Q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 분의 킬로칼로리 퍼 아워니까 두 개 단위가 다 사라져요. 효율은 무조건 단위가 없는 거예요. 효율은 무조건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요놈이나 얘는 연료의 열량인 거고 얘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난방부화 또는 급탕부화에 사용하는 그 온수 또는 증기의 열량이란 말이에요. 출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별분의 출혈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내용이 빨라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기출문제 제가 뽑아놨죠. 그거 보시면서 그거 풀면서 해보면은 앞에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요게 요렇게 아 들어가는구나 하면은 이제 공식 우리 계산하는 게 재밌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겠죠. 물론 저는 계산식 버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이별분의 출혈인데 그 밑에 공식 나옵니다. 이타는 GF 곱하기 HL 더하기 현열. 요 녀석이 공기의 현열. 공기 현열 더하기 연료 현열. 자, 요렇게 되죠. 분해 GH2-H1 이 되는 거야. H2-H1. 자, 그러면 아까 이별이죠. 이별. HL 더하기 공기의 현열, 연료의 현열은 아까 이별이었단 말이에요. 이별. 근데 연료를 그 보일러에 얼마만큼 넣느냐? 얘가 연료의 양입니다. 연료의 양. 연료의 양이에요. 연료의 양.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연료 1kg에 대한 이별이 되는 거고 그 연료를 1kg만 넣어가지고 보일러를 떼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료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해가지고 GF가 나오는 거야. GF. 요 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아까 나왔던 공식이죠. G. 이제 급수량. 보일러 안에 있는 급수량. 그 다음에 델타 H. 이 연료를 때워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발생시켰느냐.
그래서 요 밑에 게 이별, 위에 게 출혈이 되는 거야. 출혈. 해서 요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료 분해 증, 그 온수, 온수로 할게요. 온수로 통일을 할게요. 설명하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증기 온수인데 온수로 통일을 할게요. 우리가 실내로 직접 공급이 되는 온수. 그래서 연료량 분해 급수량, 온수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료량 분해 온수량. 요거를 조금 간소화한 식이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식을 보시면은 GF 곱하기 HL 분해 G H2-H1. 자, 간소화하는 식이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연료의 양, 연료량. 그 연료의 저위 발열량. 그리고 얘는 급수량. 보일러에 얼마만큼의 물이 있었고, 얘는 델타 H, 엔탈피의 차. 엔탈피 차인데 얘는 증기 엔탈피고요. 얘는 급수 엔탈피입니다. 급수 엔탈피. 자, 왜 증기에서 급수를 빼냐? 우리가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한 양인데 얼마만큼 증발을 시켰느냐? 증발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물을 증발시켰을 때 증기의 양이 나올 거고 줄어든 급수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에서 급수량을 빼주면은 그 보일러의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체 급수량에서. 그래서 요 녀석도 Q가 나오겠죠. 열량. 요 녀석도 Q가 나올 거고. 근데 얘는 급수. 급수 난방부하 뭐 급탕부하에 대한 열량이고 계속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연료. 연료에 대한 열량이 되는 거예요. 자,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도 좋아요. 근데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면 어떡해? 쉬워. 외우기가 쉬워. 내가 안 외워도 떠오른단 말이야. 단위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타, 보일러의 효율, 이타는 GF 곱하기 HL 분해 G 델타 H, H2 빼기 H1이 델타 H죠. GF는 연료량. 밑에 건 무조건 연료예요.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연료의 저위 발열량. 분해, 위에는 급수량. 보일러에 들어간 물의 양. 그 다음 증기량. 증기 빼기 급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풀면서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울 식은 요 녀석 밑에 거. 밑에 거. 프린터 물에 보시면은 밑에 겁니다. 밑에 거. 그리고 제가 단위 다 적어 놨어요. 단위 다 적어 놨으니까 단위 환선도 한 번씩 해보세요. 분모, 연료, 분자, 나머지. 오케이. 뭐, 그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상당 증발량입니다. 상당 증발량. 야,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많노? 왜 이렇게 많이 뽑았었나? 상당 증발량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이 공식이 너무 많네. 쉼 없이 가다가는 지칠 것 같아요. 자, 상당 증발량 4번. 상당 증발량. 질문 같은 거는 제가 강의 지금 녹화 중인데 녹화 끝내고 쉬는 타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화하다가 끊기는 느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모아서 받을게요. 그 상당 증발량은 G2라고 표시를 하고요. G2. 그래서 요 상당 증발량이 뭐냐? 선생님, 상당 증발량이 뭡니까? 539. 그 얘가 상당 증발량이 뭔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 잠깐만요. 정확한 사전적인 뜻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짠. 자, 상당 증발량 여기 나오죠. 보일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증발량을 기준 상태의 증발량으로 환산한 것. 상당 증발량이다. 해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보자. 요거를 볼까? 한번 읽어볼게요. 임의의 상태로 발생하는 증기량을 100도씨의 포화수로부터 건계 포화증기를 발생하는 양으로 환산한 것을 이른다. 즉
상당 증발량은 뭐 공식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Q는 증발량 킬로그램 파워, 급수 엔탈피, 뭐 증기 엔탈피가 있다 해서 돼 있는데, 자 100도씨 포화수를 기준해서 100도씨 포화수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이 있어야 용량을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녀석, 저 녀석을 비교해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씨 포화수의 증발량을 나타낸 게 상당 증발량이다. 근데 요거는 보일러에 따라서, 보일러의 효율에 따라서 100도씨, 같은 100도씨의 물을 증발시키는데 당연히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이 녀석은 1시간 하니까 100도씨까지 올라가더라. 이 보일러, A 보일러는. B 보일러는 2시간 해야지 올라가더라. 요런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용량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 증발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당 증발량은 539분의 GH2-H1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539는 뭐냐? 자, 요 녀석은 뭐냐면은 표준 대기압 하의 증발량이죠. 증발량. 증발 잠열. 증발 잠열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하의 증발 잠열. 자, 여러분들 물이 몇 도씨에 끓습니까? 물이. 물은 무조건 지구상에서 100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표준 대기압 1기압에서. 그죠? 뭐 딴지 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표준 대기압 1기압하에서 지구상에서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100도씨에 끓는 값이 539예요. 539.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은 539를 넣었으니까 100도씨에 상당하는 증발량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100도씨에 상당하는 증발량을 나타내는구나. 539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9분의 G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G 델타 H. 그래서 얘가 당연히 뭐예요? 아까 이별분의 얘가 뭐였어요? 위에 게 출혈이죠. G 델타 H는 보일러의 출혈을 나타낸 거예요. 보일러의 출혈 나누기 539 했으니까 100도씨에 상당하는 증발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공식 이해가죠? 이해하면 외우신 거예요. 이해하면. 무식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하면 외우신 거예요. 이별에다, 아니 출혈에다가 539를 나눠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도씨에 상당하는 증발량이란 말이에요. 상당 증발량 GE. GE는 539분의 G 델타 H 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단위가, 얘는 단위가 조금 달라요. 단위가 조금 달라요. G 델타 H, 키로 칼로리 퍼 아워죠. 키로 칼로리 퍼 아워, 열량이니까. 근데 상당 증발량 539는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날리니까 뭐 킬로그램 퍼 아워, 얘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공식이 뭐냐면은 열량 구하는 공식, 현열 잠열 통과 열량, Q는 GC 델타 T, Q는 GR, Q는 KF 델타 T. 그럼 열 통과율 구하는 공식 K 열 통과율, 열 관료율 구하는 공식 했고요. 그 다음에 전격 용량, 전격 출력, 얘들은 왜 했냐면 난급배에, 얘들 난급배에 난급배, 전격 용량, 전격 출력, 얘들은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효율, 보일러의 용량 구하는 공식, 출력 개수 K분의 H1 더하기 H2에다가 보정 개수, 배관의 보정 개수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그럼 예열 부하 베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보일러 효율 3번, 이별 출혈 준 것분의 한 것, 이별분의 출혈이죠. 이별분의 출혈. 그 다음에 뭐 상당 증발량까지. 자, 이번 시간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지고 소요 방열량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